어디가? 회사. 엄마 회사 왜? 이거야. 같이 가야지. 사경이 엄마 회사 가니까 어때? 아니 오늘 가고 싶어. 오늘 가고 싶어. 네, 가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MC 미미입니다. 오늘은요 웅진 싱크빅의 빅 페스티벌이죠, 패밀리 데이의 날입니다. 웅진 싱크빅의 패밀리 데이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시작이 됐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어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한 자녀들을 회사에 초청해서 엄마 아빠의 실제 자리도 가보고 다양한 체험까지 해보는 그런 행사입니다. 와, 왠지 느낌이 오늘의 행사는 정말 한가위처럼 풍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여러분 떠나보실까요? 후! 다양한 분들을 또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깔깔깔 웃는 웃음소리에다가 여기 되게 동화 같은 노래들도 계속 나오고, 여기 계신 우리 웅진 싱크빅 직원분들 역시 너무나 에너지 넘치게 반겨주셔서 와 너무 좋습니다. 우와 여기는, 아 여기가 지금 웅진 싱크빅 패밀리 데이의 식당 겸 체험존인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정말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나가지고 제가 살짝 이동을 좀 해볼게요. 코를 자극하는 이 냄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팀 최지혜 대리입니다. 네. 와, 또 인사팀에 계시는구나. 네. 혹시 그러면 오늘 이렇게 패밀리 데이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좀 매력 있는 포인트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뭐 역사관도 있겠지만 또 제가 맡은 또 슬러시가 또 매력 있죠. 아이들의 마음을 쏙 훔치고 있죠. 아주.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핫하디핫한 슬러시잖아요. 네. 그럼 여기는 아이들이 네.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스낵 존 같은 느낌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패밀리 데이 진행이 되는데 아이들과 함께 또 신나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여기 공간 진짜 넓어. 우와 여기 AR 체험도 있고 너무 좋은데요? 와. 자 이것은요 여러분, 웅진 넥컷을 찍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도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 이동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거 잠깐만, 다양하게 좀 착용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뭘 해볼까?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다양한 액세서리를 착용해 봤는데 저도 웅진 넥컷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분 찍으셨나요? 오 잘 나왔다. 오! 약간 요즘 유행하는 포즈예요? 네. 이렇게 찍은 것처럼 저한테 포즈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여기서 한번 찍어볼게요. 이런 거? 이런 거? 눈만 보이는 느낌? 오케이, 시야 차단 컷 좋아요. 오케이, 좋아서 요거 접수를 해서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카운트 들어가, 카운트 잠깐만. 이거 알려줘 친구가. 잠깐만. 어! 된 것 같아, 된 것 같아, 된 것 같아. 오! 어때요? 잘 나왔나요? 아 이거 친구들한테 컨펌 받아야 돼. 다시 가야 돼.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진짜? 자 일단은 퀴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로 한번 번호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럭키 세븐. 럭키 세븐. 자 7번 갑니다. 웅진 싱크빅의 슬로건은 무엇일까요? 슬로건이 뭐예요? 자 힌트 드립니다. 지금 여기 주황색 티셔츠 입은 언니 뒤에 뭐라고 써있어? 똑똑사랑. 그 위에 그 위에. 뭐라고요? 우리는 어린이의 10년 후를 생각합니다. 정답입니다! 아 이지.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물을 뽑아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 주윤이가 뽑아보도록 할게요. 1번? 1번 뭔데요? 뭐야 뭐 나왔어? 대박. 어? 귀여워. 선물도 사이좋게 나눠 가지는 걸로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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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하게 웅진 네컷까지 찍어볼 수가 있어서 즐길 거리, 볼 거리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저는 또 이동해서 아이들에게 퀴즈를 내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보시면요. 여기 선생님이 필름을 준비했어요. 이 필름은 그동안 한국의 자연파워라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친구 카메라 보고 자기소개. 2학년 이재희입니다. 2학년 전재아입니다. 좋습니다. 재희 친구, 재아 친구 오늘 두 분이서 오셨는데 오늘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엄마가 오늘 회사에 같이 와도 된다 한 날이라서 따라왔어요. 너무 좋습니다. 퀴즈 타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5번이요. 자, 5번 문제 드릴게요. 달팽이는 이빨이 있다. O, X. 자, 상의할 시간 드릴게요. 상의할 시간. 자, 정답은 O, X. 하나, 둘, 셋. O. O. 달팽이가 왜 이빨이 있다고 생각해요? 달팽이는 뭐 먹을 때 그럼 뭘로 씹어요? 오~ 그냥 삼킬 수 없잖아요. 정답은요? 오! 맞습니다! 우! 좋아요. 하나씩 뽑아주세요. 오, 뽑았고요. 뭘까? 와! 예쁜 헤어핀이 나왔어요. 와! 알겠습니다. 와! 크롬이 아니야? 와! 축하합니다! 우리 한 명씩 엄마 아빠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할까요? 좋아요. 자, 친구부터. 데려와줘서 고마워.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그건 집에서 따로 말해. 오,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했더니 집에서 따로 말하겠대요. 저는 아빠랑 왔는데요. 아빠랑 왔어요? 아빠한테도 집에서 따로 말한대요. 좋습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게 같이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자, 지금 제가 있는 이 공간 역시 다양한 체험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역사 박물관 안쪽에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화면에 바닷속 아주 깊은 곳에 물고기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캐릭터까지 같이 좀 있는데 되게 재밌게 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인터뷰를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좋다. 자, 밭에 오고 네? 9살이. 오! 오늘 여기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엄마가 오자고 해서 왔어요. 그러면 엄마가 일하는 공간도 다 구경했어요? 네. 오! 어땠어요? 신기했어요. 오! 네. 그러면 우리 친구를 위해서 제가 퀴즈를 드릴 거예요. 1번이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칙칙폭폭 소리를 내는 커다란 이동수단은 무엇일까요? 기차. 기차? 자, 제가 세 가지 정답을 드릴 테니까 몇 번인지 맞춰봐요. 네. 자, 정답은 3번. 3번 기차 정답입니다. 우! 자, 정답을 맞춰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원하는 거. 오! 8번. 8번. 오! 축구공. 어유. 와, 어때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축구공 친구들이랑 만나서 축구할 거예요? 네. 오늘 패밀리데이 참여했잖아요. 네.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 열심히 하라고 해주고 싶어요.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어, 엄마 사랑한다고. 감사합니다. 예, 안녕. 자, 오늘 또 인터뷰하실 분을 모셨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웅진시크빅 인사팀 홍지연입니다. 오늘 웅진시크빅의 패밀리데이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기획을 다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가장 매력 포인트가 뭘까요? 엄마 아빠가 회사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것을 만들고 기획하고 마케팅하고 개발하는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체험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패밀리데이는 임직원 가족분들을 사업으로 초청해서 엄마 아빠 회사를 소개하는 행사고요. 이번에는 정말 우리 온전히 직원분들이 오늘을 행복했으면 좋겠고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덕분에 패밀리데이 행사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많이 많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리따운 가족분을 모셨는데 오늘은 또 특별하게 아내분의 직장에 남편분이 또 방문을 해주셨고 너무 귀여운 우리 아가 친구도 같이 왔어요. 막상 이렇게 아내분이 일하시는 웅진 싱크빅에 오시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전에는 연애할 때는 여기 입구까지밖에 안 와봤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들어와서 또 네, 아내 일하는 책상도 보고 하니까 네. 세상 아내가 대단하다고 생각도 들고 네. 네, 또, 또 다른 모습을 좀 봤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저는 교문사업본부 클래스사업팀 김보람입니다. 남편분이 또 직장에 직접 와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자리에 앉아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보셨잖아요. 네. 느낌이 어떠세요? 아, 일단 정말 애사심이 정말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이제 가족들을 또 이렇게 초대해서 또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일도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패밀리데이 많이 참여해 주실 건가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웅진 싱크빅의 패밀리데이 저도 한번 제대로 즐겨봤는데요. 제가 진짜 직원은 아니었지만 참여하면서 느꼈던 게 정말 많아요. 다양하게 아이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너무나 풍성했고 뭔가 하나하나 사람들이 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 나도 웅진 싱크빅의 가족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해 했던 아이들의 궁금증까지 해결이 되면서 아, 정말 열심히 일하는 우리 엄마 아빠를 좀 더 이해하는 그런 순간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웅진 싱크빅의 패밀리데이는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